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자금 경색이 심화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진행한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정기 점검에 대해 사업자의 유동성 부분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시나리오별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대출 현황 파악은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옥석 가리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다각도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며 특히 우량 사업장은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인 만큼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